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첫날 9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공식 하고 싶다고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했더니 한국 정부에서 이를 거절을 했다는 기사가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우로노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하임 호센이 최근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리블린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을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절 이유에 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랐다. 특히 리블린 대통령은 통신부 장관 때 한국 대기업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친분을 쌓는 등 친한파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실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축하하지 않았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진척이 더딘 것이 한국 정부의 불만을 불렀다. 이렇게 또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양측이 일정 협의를 했으나 서로 맞지 않아 상호 편리한 시기를 다시 협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며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 간에 잦은 교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1994년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처음 한국에 왔고 그 뒤에 또한 분이 오고 해가지고 총리가 두번 방문하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간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국이 이스라엘을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지만 매우 친해야 할 관계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한국도 유리하고 이스라엘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재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첫 대사를 보낸 것은 1964년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70년대에 가면은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73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오펙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한국을 친미국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석유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사관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90년대에 들어와서 정상화됐습니다. 드디어 94년에 6.1 전쟁 때 참모총장을 했던 라빈 총리가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해 저는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라빈 총리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한 다음 날 라빈 수상이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라빈 수상을 인터뷰한 마지막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라빈 수상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빈 수상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니까 자신은 첫 문민 대통령이다 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라빈 수상은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 아닙니다. 3군 참모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웃으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암살되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참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다가 서기 1세기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잔인하게 진압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 노예가 돼가 끌려와가지고 그 콜로세움 짓는데 한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나라가 없는 신세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면서 이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에 열심이므로 관리도 하고 세리도 하고 금융업도 하지만은 항상 권력자에게 동네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유대인 상인들을 이용해 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숙청하고 쫓아내고 해서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유독 악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20세기 이 문명 시대에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걸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다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면 뭐 하느냐? 나라가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작심하고 옛날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선포된 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한국과 같은 해에 건국이 선포됐고 이 이스라엘을 맨 처음 국가로 승인한 게 바로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삼파 역할도 했고 이스라엘의 삼파 역할도 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루만이 대한민국 건국의 삼파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의 표시도 어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루만을 기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유대인 사람 성격이 좀 비슷하다 그래요. 공통점이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는 점에서 비슷하고 특히 그 교육이 어머니에 의해서 주도되는 점에서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부모도 극성이지만은 유대인의 어머니도 대단합니다. 주이시 마드라고 하면은 벌써 아주 독한 여자, 특히 교육에 열심인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상무정신이 약한 점이 똑같아요. 머리는 좋은데 전쟁을 하면은 맨날 깨진다. 아니,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상무정신이 약하니까 머리는 좋은데 맨날 당한다. 그런 점에서도 비슷했는데 두 나라 다 같은 해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각각 세계적 강군을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죠. 그리고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차 중동 전쟁 네 개가 큰 전쟁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소소한 전쟁까지 합치면은 뭐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강한 군대를 갖게 되고 상무 정신이 말하자면 다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원래는 고려 시대까지는 상무 정신이 강했어요. 그러나 조선조가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하면서 사대주의를 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가 상실되면서 약해져 버렸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탄압을 받고 나서 나라가 없으니까 군대를 만들 기회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딱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공군에 갑니다. 공군.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은 정보기관에 갑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 병력이 한 17만 명 되는데, 예비군까지 합치면 한 50만 됩니다만은, 전 병력의 34%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장교의 5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다 군대 갑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있으면 사람이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다가 보면은 민족성이 바뀐다는 거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바뀐 경우입니다. 20세기에 MVP를 뽑는다면, 국가별 MVP를 뽑는다면, 저는 세 나라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왜냐, 이 세 나라가 인류 국가 문턱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세 나라가 다 안보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션 빌딩에 성공한 이 세 나라,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동 운명체는 아니지만은 공동의 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위협이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이고, 우리에게 대해서 위협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얼마나 공동의 적을 갖고 있는지를, 2007년 9월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로 넘어가서 다섯 대의 공군기가 비밀리에 북한이 지어주고 있던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단숨에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이 몇 달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핵무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북한이 간도 크게도 시리아에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숴버렸으니까 한국으로서는 정말 이스라엘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이고 아랍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뭐 모사드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왜냐? 이스라엘은 북한을 주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시리아하고 친하고 이란하고 친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적은 아니지만 이집트에도 계속 무기를 팔고 해가지고 아주 북한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담 삼아 북한의 핵시설을 없애버리려면 이스라엘에 외주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폭격하도록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무기체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의 무기체제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맞춤형 무기인데, 예컨대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군은 서해 NLL 일대에 감시용 무인기 해롱과 정밀타격용 미사일 스파이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겁니다. 해롱은 10km 상공에서 40시간 넘게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였습니다. 우리 장교가 이스라엘에서 무인기 운용법을 배웠습니다. GPS를 갖춘 스파이크는 갱도에 숨겨진, 즉 해안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지형지물에 맞는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 방위산업에서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역시 세계 전체에 있는 유대인, 한 2천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외교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한 30억 달러의 원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달러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유대인표죠. 유대인표가 미국에서 한 800만 표 됩니다. 특히 유대인이 어디에 많이 몰려 사느냐 하면은 뉴욕에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나 삽니다. 뉴욕은 세계의 문화, 예술,
경제 그리고 언론의 중심지입니다. 미국의 정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3대 방송 그리고 뉴욕 타임스 같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뉴욕을 장악하고 뉴욕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뒷받침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뭉칩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탄야후 지금 총리는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러시아하고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러시아 군과 이스라엘 군은 협력 관계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 클리미아를 뺏어가고 하는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앞에 가면은 고분고분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핵강국이죠. 핵강국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친해야 합니다. 친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고 이스라엘이 자주국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스라엘 같았으면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